안녕하십니까. 유튜브가 해킹된 다음에 구독자분이 다시 500분이 되었습니다. 제가 특별히 뭐 구독해달라 이런 말씀 없어도 500분이나 네,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공유정신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강좌들도 다 무료입니다. 그래서 그 이 숟가락 장단, 그러니까 수저타도 마찬가지로 네, 숟가락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우리나라 것이 아닌데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. 네, 숟가락을 가지고 젓가락 형태의 것을 만든 수저탑. 네, 이것은 제가 처음 만들었고 이 두 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처음 봤을 것이고 봤더라도 제 영상을 봤을 것입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수저탑. 네, 수저타라고 명명을 하고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.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것을, 이거는 그 장구를 하거나 드럼을 하거나 이런 분들 딱 10분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늘 하던 엘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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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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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
딱 시계타. 네, 시계타인데 악센트를 줘야 음악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, 네 번째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넷. 네. 째깍, 착깍, 째깍, 착깍, 째깍, 착깍. 네. 그래서 시계장단. 네. 시계장단도 마찬가지로 최재치가 명명을 한 것입니다. 원래 있는 8비트지만 째깍, 착깍, 째깍, 착깍, 째깍, 착깍, 째깍, 착깍. 네. 이거를 뭐, 니 거니, 내 거니.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공유합니다. 최재치는 무소유이기 때문에 공유 정신에 투철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배우러 오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라고. 그냥 그래서 그 장구나 드럼 배웠던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고 최재치가 이렇게 해서 최재치 거 보고 해가지고 했다. 이것만 밝혀주시고 쓰시면 됩니다. 특히 강좌를 할 때는 네, 제 대신 그 강좌를 하지 마시고 제 이름을 알려주시고 네, 최재치한테 영상을 보고서 배워라. 제가 다 올려놨는데 이걸 또 왜 올립니까? 네, 그러면 안 됩니다. 제가 만든 거를 저보다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나는 시계다. 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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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깍. 네, 그래서 공유 정신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막 그 눈에 불을 켜고 네,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. 네. 그런 거 싹 없애십시오. 네,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네. 원더걸스. 네. 그 반주에 그렇게 좋아하는 팀은 아니고 좋아하는 작곡가도 아니지만은 네,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조용히 앞부분은 조용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거기서부터